이 프로그램을 켜시면 되겠네. 이 프로그램이겠죠.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켜지게 돼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 모니터 자체가 지금 하얀색을 인식해서 소리가 나는 거고, 하얀색 인식된 범위가 적어서 소리가 안 나고, 또 하얀색 인식된 범위가 많아지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, 하면 안 나고, 또 하나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도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. 빨간색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, 예를 들면 얘가 그죠. 다시 얘기하면, 이 색깔을 인식을 하고, 인식에 따른 이제 이벤트가 이제 소리로서 나오는 형태로 지금 얘 가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지금 이렇게, 그쵸. 하얀색 때는 띠띠띠띠 이런 소리 나고, 그리고 빨간색 때는 슝, 슝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예를 들면 한번 샘플 한번 틀어보죠. 피피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샘플 이렇게 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이때는 이제 그 하얀색이나 이제 빨간색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, 광고가요. 이제 하얀색일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딴딴딴딴딴 나오고 이제 꺼지게 되고.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감지하고 그 색에 어떤 이벤트 줬을 때 하얀색이라든지 혹은 빨간색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